살수 없었던 저를 이 자리까지 서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올립니다. 저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물질과 욕심을 쫓아 세상 부를 목적으로 삼으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저를 하나님 사랑하시어 질병으로 알게 하셨습니다. 처음 병을 알았을 때 그렇게 나쁘게 산 것도 없고 남에게 피해를 준 것도 없으며 그냥 열심히만 산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이런 고통이 온 것인지 받아들이기 힘들었고 이게 끝인가 싶어 절망도 하며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내게 다가오셨습니다. 병상에 있을 때 병원 내 목사님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하셨고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에 비하면 나의 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니 뜨거운 눈물과 함께 마음이 얼마나 평온해지던지 지금도 그때 감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물질을 쫓아가며 살았던 그동안의 삶이 얼마나 어리석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세월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확신을 믿고 나니 말씀이 알고 싶어져 병상에서 성경을 읽으며 이해가 안 될 때는 아는 찬송을 부르면서 지내다 보니 황금도 그리 어렵지 않게 잘 이겨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보니 마음이 평온해졌고 긴 병원 생활도 마치게 되었습니다. 퇴원을 하고 교회를 찾던 중 도암중앙교회로 주님이 인도해 주셨고 성령 충만하신 목사님과 교육자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흔들리기 쉬운 믿음을 더욱 강건하게 잡아주시고 나의 조력자가 되어주신 구역장님을 비롯 구역 식구들, 성도님들의 사랑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하나님은 부족한 저를 은혜의 만남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만남 첫날 떨리는 마음으로 참석했을 때 목사님을 비롯하여 리더 분들까지 은혜와 축복으로 환영을 해주셨는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성도님들의 정성과 수고로 차려진 음식들은 매주 너무 맛있었고 말씀을 이해 못하는 저도 목사님의 핵심을 짚어가며 말씀해 주실 때 말씀을 알아가는 기쁨과 매주 조금씩 변화되어가는 나의 모습을 볼 때 너무나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1박 2일 수양회를 통해 성도들과 은혜를 서로 나누며 더 많은 것을 알고 느끼는 시간이었으며 세족식을 통해 저의 모든 죄를 떠오르게 하시면서 회개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번 만남을 통해 하나님과의 몇 가지 약속을 하였습니다. 첫째,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동안 저는 감사함을 잘 몰랐습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감사한 일뿐인데 불평불만이 더 많았습니다. 앞으로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소중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둘째, 말씀을 사모하며 살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신 말씀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 말씀에 답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날마다 묵상하며 살겠습니다. 셋째,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기도를 하려면 큰 제목을 가지고 틀에 맞추어 하고 정해진 장소에서 하는 줄 알았습니다.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돌아보면 기도 제목들이 너무 많고 사소한 거 하나라도 다 아시는 하나님과 만나는 일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날마다 체험하며 살겠습니다. 8주간의 은혜의 만남을 섬겨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끝으로 시몬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저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네.